의 무만 대결은 이후에 시험 일기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언니. 본 코너 작가의 마음을 쿵 치고 달아난 한 남자. 너무 멋있는데? 잘생김으로 인해 자라난 팬심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요즘. 눈빛 좋네. 여자들이 좋아하는 눈빛이요. 소년미의 정석을 제대로 보여주는 눈빛. 거기에 너는 전학계 손끝 하나 대지 못할 것이다. 몸쓰는 재주는 물론 연기력까지 갖춘 그는 배우 정영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매일 밥 사주고 싶은, 아니 직접 먹여주고 싶은 예쁜 동생. 대세지 않습니까? 사심 담아 만들었다. 널리 여심을 이롭게 하는 정혜인의 매력에 흠뻑 빠질 준비 되셨는가? 나 김성실이요. 별성의 일곱칠. 금님이라고 해요. 임금님. 아름다운 황금기의 로맨스를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데에는 당시 무명이었던 한 배우의 공이 컸으니. 제 이름은요, 내 이름 김성식이에요. 별성 일곱칠. 금님이보다 성칠이가 더 예쁘다. 성칠이를 나온 저 청년이 너무 예쁘다. 예쁨 독차지한 별성 부른 이 배우의 다시 쓰는 프로필. 길거리 캐스팅된 고3 이후 군 제대까지 마친 그는 알고 보면 늦깎이 배우. 나도 이런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들을 둔 어머님은 몰라도 조상님은 잘 안다. 정약용이라 하옵니다. 바로 다산 정약용의 직계 6대손. 뭐 만약에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은 나 타령한다. 수류탄 들고. 또. 아. 제대 후 12kg 감량하고 야심차게 스크린 데뷔. 12에 다 나왔다고. 단편 영화로 차곡차곡 연기력을 쌓는데. 전하고 제 두려움과 더 맞서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뭘 더 잘하고 제가 더 뭐가 부족한지 최대한 많은 것들을 많이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이놈한테는 포구줄도 감지덕진 줄 알고. 이후 세 편의 사극에 출연해 포졸부터 임금까지 꽃길거리며 신분상승 거친 그는. 하는 자들도 있어오나. 역도가 분명한 이놈들을 그냥 보낼 수는 없다. 그지? 사극의 꽃 무술 연기를 대역 없이 직접 소화했던 바. 덕분에 크고 작은 부상도 타반사였다고. 여기저기 타박상부터 시작해서 뭐 찢어지고 뭐 엄청 많았죠. 꼬매고 촬영에 들어가야 되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덧대고 그냥 천을 칭칭 감고 그냥 지혈만한 상태에서 촬영을 했었죠. 신기한데 촬영할 때는 안 아파요. 그 액션의 원천은 바로 숨겨왔던 화이트 초콜릿 복근. 와, 이 몸 좋네요. 경찰들 다 이 정도는 됩니다. 예사롭지 않은 조각 몸매의 비결은 바로 아무나 할 수 없는 박수치며 팔굽혀 펴기에 있었나 보다. 그리고 나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설마 일국의 군왕의 후회도 없이 자맹을 낳았겠느냐. 우군! 우군! 불러도 안 올 땐 언제고. 등장만큼은 노란한 이선균의 호위무사. 너 항상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등장하는구나. 너 일부러 그런 것이냐. 흑운을 연기하며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팬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잘생긴 총각 누구냐라고 물어보신 분들 되게 많았어요. 이후 영화 흥부에서. 아직은 내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내 꼴이 참으로 우습지요. 아직도 데뷔마마의 수렴청정을 받는 모양새지 않습니까? 힘을 잃은 비운의 왕 헌중으로 묵직한 연기까지 소화해낸 바. 군복, 경찰복 이런 걸 많이 입었는데 그 입을 수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제일 좋은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연기 참 행복하게 했습니다. 고맙네. 보는 네가 더 고마운 미소는 물론이요, 가끔은 허술한 반전 매력도 가진 이 남자. 좋니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노래는 뭐 다 잘할 순 없지. 죄 없는 자들을 죽여가며 얻는 것이 그것이 정의라 할 수 있단 말이오. 연기 욕심도 많은 그는 이제 스크린에 큰 그림을 그릴 준비된 배우로 거듭났다. 두고 봐. 조금 있으면 캐스팅하기 어려운 배우가 되어 있을 테니까. 어느덧 캐스팅 1순위로 성장한 정혜희. 멜로부터 액션까지 다양한 영화에서 그를 볼 수 있길 바라며.